안녕하세요, 블리스입니다. 오늘도 채널에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. 좀 생소하실 겁니다. 생소하셔서 자기소개부터 먼저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작년에 이제 블리스 형 콘텐츠에 참가하고 그 뒤로 좀 사제의 연을 1년 동안 맺고 있는 네. 석후라고 합니다. 재작년에 이제 바디프로필반이라고 해서 제가 말아먹은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출연했던 석후라는 친구고요. 지민드하우스 2호점이라는 곳에 트레이너로 활동 중이니까 혹시나 PT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뭔가 엄청난 업적을 거뒀죠? 저 WNGP라는 대회에서 그 나비스 1등. 자, 이제 아무래도 대회를 나가면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자신만의 그 고민거리가 뭔지 궁금합니다. 저 피지크 대회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넓어지고 싶었어요. 저희 딱 봤을 때 그냥 넓어 보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넓어 보이는 방법이 제가 항상 고민이거든요. 나도 그쵸. 넓어지고 싶다. 질문. 넓어질 순 있어요? 저 근데 넓어진 것 같아요. 뭐 옛날보다 진짜 넓어진 것 같은데 넓어지기만 한 것 같아요. 넓어지기만 했어요. 정말 그 넓어지는 운동 루틴만 하다 보니까 넓어지기만 해가지고 좀 뒤에가 좀 평평한. 그래도 넓어지기만 하는 루틴이 존재한다? 아마 그렇지 않을까. 오케이, 그럼 넓어지기만 하는 루틴 한번 배워보도록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가시죠. 자, 첫 번째 운동의 루틴은 뭐예요? 제가 좀 많이 넓어지고만 싶어가지고 로우를 안 했습니다. 로우 계열 운동을 좀 많이 좀 등하시했어요. 등 운동에 로우는 일단 필요 없다? 넓어지고만 싶었어요. 그러면 넓어지기 위한 첫 번째 운동 한번 시작해보시죠. 당연히 턱걸이는 사실 자극만 따지고 보면 요즘 랩풀다운이 좀 더 괜찮게 하거든요. 네. 근데 랩풀에서 좀 못 가져오는 그 중량감이라고 해야 되나? 좀 더 이렇게 찢어진 듯한 이완의 느낌?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냥 당기는 거예요? 아니면 뭔가 너비감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? 저는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합니다. 저는 좀 넓이감을 좀 키우는 턱걸이, 조금 광배 완전 여기 상단의 외축들라고 해야 되나? 이쪽을 좀 더 제 이미지로는 여기를 좀 타겟한다고 하고 생각하고 풀라고 해요. 수축을 이제 1, 2, 3, 4, 5, 6, 7, 8, 90 이라고 했을 때 보통 몇으로 하시나요? 저도 요즘엔 두 가지로 하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10이었죠. 무조건 1에서 10? 그렇죠. 무조건 빡. 그렇죠. 그게 맞잖아요, 사실. 예전에는 무조건 풀 가동 범위가 최고조 운동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죠. 저도 뭔가 풀 가동 안 하면 찝찝하고 운동 좀 덜한 것 같고 그랬거든요. 원래 같으면은 그냥 1에서 10. 뭐 이게 이제 다들 아시는 뭐 그런 턱걸이 방법으로 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좀 더 찍기 위해서 좀 더 와이드하게 잡네요. 뭔가 와이드해야 좀 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잘 찍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와이드하게 잡고 좀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좀 풀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1 몇이에요? 1부터 한 3, 4 정도까지 한다 생각하는데 3, 4 정도? 저는 극한의 좀 이완을 추가해서 네. 1보다 거의 마이너스 1, 2까지 간다 생각해요. 오케이, 이거구나. 그러면 원래는 1, 10이었다면 지금은 3, 4, 마이너스 1, 2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. 네, 느낌이 보통. 느낌이 네. 오, 이건 좋은 팁이다. 저는 이게 프레임을 넓히는데 좀 효과가 있다고 좀 믿고 있긴 해요. 개인적으로 제 방법이긴 한데 매달리기 전에 숨을 최대한 가슴으로 좀 많이 쉬어요. 이쪽으로 가슴을 호흡을 모아주는구나. 네, 저는 최대한 담아두고 라인업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뺀 상태에서 좀 흉곽, 횡격막을 최대한 확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럼 라인업 하는 것처럼 호흡을 가슴에다가 담고 최대한 여기를 넓힌 다음에 턱걸이를 진행한다. 네, 복식 호흡 하시면은 이거 사실 열기 어렵잖아요. 맞아요. 하면은 못 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일부러. 요거는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. 오케이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아주 좋은 팁이네요. 근데 여기에 힘이 실리면 안 돼요, 광배. 일단은 최대한 올려놓고 가슴을 호흡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딱 광배근 상단에 걸어놓고 네, 약간 행 느낌으로 더 훨씬 더 많이 뽑고 하시면 돼요. 이때 상체는 너무 누울 필요는 없고 그냥 고개만 저는 위를 보려고 해요. 아무래도 좀 찝힐 수가 있다 보니까. 그렇죠. 잡아두고 이 상태에서 저는 매달리기 전에 정 감을 못 잡겠으면은
엉덩이 있죠? 네. 이쪽 엉덩이 이렇게 뒤로 빼면서, 그러니까 살짝 오른팔이면은 왼쪽 엉덩이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네. 이쪽 광배 이렇게 늘려요. 네. 감을 잡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하기 전에 감을 잡는 거죠. 네, 이런 느낌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해서 이렇게 놓고 쭉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리면은 딱 완전 최대 이완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. 네. 그렇구나. 저는 좀 한쪽씩 이래가지고 텐션을 걸어놓고 여기서 호흡을 가슴으로 마시고 조금 살짝 아프고 최대한 이완을 많이 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힘은 최대한 내가 원하는 근육에다가 타겟팅 하려고 합니다. 네, 이때 살짝 팔꿈 가슴을 좀 펴주시고 네,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딱 잡혀요. 누가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고기 한 덩어리가 이렇게 딱 잡힙니다. 그쵸? 여기 이만큼 잡히시죠? 이게 제가 타겟팅을 하려고 하고 이미지를 하는 그 광배거든요. 여기 딱 느껴주고? 네. 근데 반대를 잡은 상태에서 최대한 네,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, 네. 그렇죠. 아, 여기를. 고기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잡힙니다. 이렇게 느껴주는 거구나. 네. 실제로 힘은 저기 고기 제일 윗덩이에 힘준다 생각하고. 아. 그리고 난 다음에 호흡을. 네. 가슴에만 담아놓고 들고? 편하게 그냥 호흡하시면 돼요. 네. 본인이 이런 식으로 네, 팔꿈치만 살짝 앞으로 떨궈 주시면서 네, 그렇죠. 처음에 지금 훨씬 느낌 잘 잡고 있어요. 네. 얘가 확실히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죠. 한 덩이가 네. 네, 조금 더 앞으로 끄집어내 생각하고 네. 아 너무 잘하십니다. 뒤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대원근이 바깥으로 좀 더 훨씬 빠져나간 느낌? 네. 그러면 이게 사실 제 머릿속에는 지금 마이너스 2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.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전 항상 0에서 10 또는 0에서 한 5 정도 네.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0 위로 갈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. 0 뒤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네. 더 가게 되네요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섭쿠 선수님한테 첫 번째 넓어지기만 하는 운동인 풀업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. 일단은 마이너스 2라는 개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요거를 몇 세트 몇 개씩 보통 하시는지 한 주 3회? 주 3회? 네, 주 3, 4회 정도 내지로 가져왔어요. 빈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많이 한 날에는 7세트 저는 그래서 조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. 하다 보니까 그럼 주 3회 네. 3세트 뭐 한 10개 정도 투자하시는 만큼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운동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I'll be back.